다음 뉴스입니다. 건물 유리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렬한 태양광 때문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가 녹아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은 최근 제규어 X-Day 소유자가 런던에 건설 중인 37층짜리 건물 근처에 주차를 했다가 차가 녹아내려 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건물은 유리로 된 보층 건물 워키토키라고 하네요. 아, 워키토키라고요? 무슨 무전기 만드는 회사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사고 차량 주인 마틴 린제이는 자신의 제규어를 건물 근처에 주차했다가 2시간 후에 가보니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와 함께 녹아내리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군요. 이번 사고로 제규어의 아웃사이드 미러, 제규어 배지 플라스틱 부분이 녹아서 빌딩 건축주는 차량 수리비로 차량 주인에게 946파운드, 한화로 약 161만 원을 물어줬다고 하네요. 신축된 건물로 인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데요. 심지어는 근처 미용실 카펫에도 불이 붙은 적이 있었다네요. 차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건물이 문제였군요. 그런 건물은 차라리 안 갖고 있는 이만 못하네요.